너도 신청하니? 안녕하세요. 앉아. 독일 해외 연수 신청하는 거 맞지? 예. 이번엔 보도국이랑 드라마국이 우선이라 우리한테까지 차례가 돌아올지 모르겠다. 우리요? 선배님도 신청하셨어요? 했지. 좋은 기회잖아. 근데 주한아한테 신청하는 건 좀 빠르지 않아?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해도 된다고 해서요. 아, 국장님이 너 되게 보기 싫은가 보다. 예? 국장님 임기 1년 남았잖아. 데리고 있기엔 보기 싫고 쫓아내기엔 눈치 보이고. 이참에 해외 보내면 남은 임기 내내 얼마나 편하겠어. 대드는 사람도 없고. 저 안 대들어요. 항상 공손한데 국장님이 오해하시는 거죠. 어쨌든 내가 라이벌 제대로 만났다. 집에는 허락받았어? 예. 부모님께서도 좋은 기회라고 찬성하셨어요. 남자친구는? 남자친구 없어요. 대답 1초 늦었다. 남자친구랑 좀 미리 상의해. 헤어지고 갈지, 같이 갈지, 아니면 기다리라고 할지. 뭐든 확실한 게 좋아. 남자친구 없는데. 거봐, 또 늦잖아. 신청서 공들여 쓰지 마. 나 떨어질까 무섭다.